그리고 이제 뭐 정원 선생님처럼 헤어스타일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 사자절이겠구나 이렇게 하게 지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사자는 무조건 그 머리 스타일로 표현을 해요. 사자의 갈기처럼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가 김수정 선생님 둘리 그거는 파마 머리였잖아요. 그리고 그 차두리라는 축구 선수는 네. 이제 스킨헤드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자가 있는 사람 중에 머리로 헤어스타일로 표현 안한 사람은 제가 또못 봤어요. 그 제클이라고 연 하셨어요. 그게 누구지? 제클 케네디 존 마누라 케네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아한 얘기만 해갖고. 예? 헤어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염색을 했다거나 이러면 다 사자자리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헤어가 힘주셨는데. 힘 많이 줬어요. 아무튼 그 자기한테 뭐라고 뭘 고쳐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고지곳대로 응 그렇게 하는 사자자리는 별로 없어요. 이거 뭔데 나한테 지적을 하느냐? 거의 말투는 어디서 기어오르느냐 이러죠. 괘씸하다. 그리고 이제 사자자리는 로맨틱한 별자리죠. 아, 저 지금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저 말고 제 주위에 제가 다리 사자자리여서 그런지 제 주위에 사자자리들이 엄청 그게 뭐야? 많고. 로맨틱하다고? 로맨스가 없으면 그들은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되게 친한 친구가 사자자리 커플이 있었어요. 사자자리 커플이 있었는데 3년인가 4년 정도를 사귀었는데요. 주위에서 엄청 그 둘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마치 그 둘이 평생의 로맨스를 다 하는 듯한 그런, 네.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줬고, 끝났는데 지금도 로맨스를 찾으러 사자 자리가 연애하는 별자리예요. 그리고 뭐 달이 사자 자리인 날도 연애하기 좋은 날이고. 그 금속 얘기를 좀할 건데, 네. 그 계자리 때 우리가 안 했는데, 그 계자리는 금속이 은이거든요. 그래서 은반지나 은으로 된 목걸이나 이런 게 계자리한테 잘 맞고, 그리고 별자리에서는 달을 은으로 봐요. 수성을 수은으로 보고, 태양을 금으로 보죠. 사자자리 수호행성이 태양인데, 그래서 사자자리는 금을 좋아해요. 실제로 금 좋아해요. 금으로 된 이제 액세서리 많이 하고요. 금시계, 금벨트, 금목걸이, 금이빨. 제가 금으로 도배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요? 제가 생일이 7월, 8월 사이에 태어나셨군요.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놀랄 일도 아닌데, 금으로 두르고 다니면 사자인 거죠. 예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선입견이 조폭들이 막금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약간 좀 조폭 보스 같은 그런 기질이 또 이제 사자자리하고 좀 약간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이 목걸이 그건 좀 어두웠지만 어쨌든 리오 그러니까 사자자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칭찬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사자자리랑 지낼 때는 칭찬을 잘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거를 참 좋아한다. 같이 모이면 무조건 계산대에는 사자자리가 먼저 달려가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체면을 중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꼼수를 부리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거예요. 그렇죠. 같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나가죠. 아예 사람을 안 만나죠. 제 기억으로는 만화가들, 이제 유명한 만화가 선생님들 많이 모이고 뭐 이러면은, 예전에는 만화가 분들이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손이 많이 나와. 근데 유명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제 기억으로는 김수정 선생님이 거의 다 냈어요. 제가 본 술자리에서는 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김수정 선생님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결혼식 주례도 그분이 하셨고 근데 돈을 못 내게 해요. 계산을 못 하게 해요. 계산에 목숨을 거세요. 아는 여자분도 그래요. 사자자리인데 얼마가 나오든 계산은 무조건 자기가 해야 돼. 물론 뭐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인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저도 제가 늘 내지는 않는데 확실히 내가 낼 때가 편한 거 같아요. 마음이. 맞아. 뭐 게다가 물고기 자리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주면 그냥 감사하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편하지 않은 좀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남들이 사주면? 예 그래서 잘 먹기는 하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좀 다시 내가 좀 다음에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자 누가 사주면 맛있게 먹자.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내가 멋지게 사자. 사자자리 특징 중에 이제 제가 본 게 이상하게 개를 좋아해요. 개 길러요. 오늘도 개 데려오셨는데 개를 사자자리들이 좋아해요. 말 잘 들으니까. 예, 첫째는 충성심. 두 번째는 그 제가 개 좋아하는 별자리를 두 개 아는데 하나는 물고기 자리거든요. 근데 물고기 자리를 개가 또 좋아해요. 내가 많이 봤는데. 어, 진짜. 근데 물고기 자리가 좋아하는 개는 뭐냐면요 특별해요. 유기견을 좋아해요. 불쌍하게 버려진 개들을 좋아해요. 근데 사자 자리가 좋아하는 개는요 일단 커야 돼요. 덩치가 큰 아주 큰. 왜냐면 이 아까 얘기했지만 허세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이만해야 돼. 게다가 이제 왕의 별자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충성심. 그럼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배신의 상처. 개는 안 그렇잖아요.